주부 경력 30년 차 수민 엄마 경상도 빨간 소고기 무국 특급 레시피 쏜다. 콩나물은 씻어서 체에 받쳐 물기 제거하고 무랑 대파는 큼직하게 청양고추는 송송 썰고 느타리 버섯은 손으로 찢어서 준비해주자. 냄비에 들기름 두르고 소고기를 볶다가 무랑 고춧가루를 넣고 한 번 더 볶아보자. 물, 간장, 참치액을 넣고 무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이제이. 그 다음 다진 마늘, 느타리, 대파, 콩나물을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주고 마지막으로 조랭이 떡 넣고 싱거우면 소금 간 더해주고 얼큰한 경상도 소고기 무국 완성. 쫀득한 떡이랑 얼큰한 국물 끝장나는데 엄마 믿고 만들어봐.